오늘은 우부각시도 용서대 한 마리 조림 해먹어 보겠습니다. 조금 작은 걸로 한번 해볼게요. 살도 이만하면 많이 두껍고 안 크니까 신랑이랑 둘이서 먹기에 딱 좋을 것 같습니다. 보글보글보글 잘도 끓고 있습니다. 원래는 밑에다 무 같은 걸좀 넣었으면 좋았을 건데 무가 없어서 감자를 넣었어요. 감자를 우버각시는 감자를 좋아해서 이것도 맛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양념은 간장에다가 마늘, 고춧가루 그리고 고추 조금 썰어놓고 양파 먹다 남은 뭐 조금 있는 거 같이 썰어놓고. 그거밖에 안 넣었어요. 근데 국물이 진짜 맛있네요. 여기 서대가 원래 맛있는 고기잖아요. 고거 고종이에요. 그래서 이렇게 맛있는 것 같습니다. 감자가 푹 익을 때까지 작은 불로 바글바글 조금 더 끓이겠습니다. 우와, 살점이 너무 먹음직하다. 우와. 맛있어요? 호박씨가 지금 이 서대 조림은 처음 해봐요. 묵직하네. 자, 호박씨도 한점 먹어보겠습니다. 이거를 어떻게 먹어야 맛있게 먹었다고 할까? 우와. 이것이 지금 살짝 반건조를 해가지고 이게 잘 안 흐트러지네. 맛있다. 와, 이렇게 내가 지금 젓가락질을 잘 못해서 그러는데 안 흐트러지고 하나씩 이렇게 싹 벗겨지네. 이게 젓가락질을 못하니까 이게 우우우 야야 아이쿠 껍질도 쫀득쫀득하고 자 이렇게 하나 더 먹어보겠습니다. 아 밥공기에다 놓고 밥이랑 같이 이렇게 먹어보겠습니다. 이야 먹음직하다. 감자도